Baby, focus on me like a meditation. My daddy, 우리 세계. Yeah, yeah. 하늘은 다 더 크게. Yeah, yeah. 우산 따위 갖다 버려. Make the rim, 뿜어, 뿜어. We get whippy, whippy, whippy. 비로 내려 한 채 옆도 안 보이도록. 오늘은 부디 간절한 feeling. 비는 동화 잊었지. 전부 젖어도 돼. 머리 위로. 자, 스트레칭입니다. 원, 투, 트리. 아! 첫 번째 슬라이드 가요! 아! 가겠습니다. 네, 몬스터 엑스레이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예! 아, 예능 신셨는데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예. 아, 좀 광대 폭발할 것 같아요. 그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근데 얼굴이 지금 막 촬영 절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사실 이쯤 되면은 좀 이거 옷 좀 바꿔줄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대로예요. 네. 심지어 현우 거 줄어들었어요. 이 거는 이게 짧. 저거 보세요. 저거 지금. 아니 나 봐봐. 나 이거 이거 그대로예요.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이게 시즌 1인지 시즌 2인지 시즌 3인지 모를 것 같아요. 옷이 다 똑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이거 고영이 놀아주는 그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오, 좋아.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드는 코너도 주고 그때 박사랑 중학교 1학년 때 들었다. 아, 저 이거 그때 진짜 한창 때 그때 막 비보이하고 막 아 저거 내 사이월드 BGM이었는데 진짜로? 어. 아 저는 데뷔 초반에 뭐 별거 없었는데 무릎으로 걷기 있대. 무릎으로 걷기. 그 여기서 안 되잖아. 아 돼요 돼요 돼요. 어 여기 돼요? 네. 어 보여주세요. 진짜 돼요? 그래요. 괜찮아? 네. 무릎 괜찮겠어? 다치지 않게 잘해. 네, 네. 무릎 조심하고요. 네, 다치지 않게. 자, 보통 같은 사람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 그렇지만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지? 자, 여기서 제가 하면 계기 뺏는 건가요? 저도 한번 볼게요. 야, 야, 해. 야, 뺏어봐, 뺏어봐. 계기 뺏는 타임으로 됐어요. 어? 아니 일단 그거부터 손으로 안 대고 해야 돼. 그건 안 돼. 그래,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 일어나봐. 그냥 일어나. 일어나봐.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봐. 오케이.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이거 하나 못해? 자 가. 기현아 너랑 할 수 있어. 어, 유 캔 두 개. 하나, 둘. 출발. 아! 야, 어렵네. 방금 어려워. 아. 주원이었어. 오늘 주원이가 제가 많이 자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가방을 그 다른 메인으로 차에 넣어두고 지갑 없어요. 주원이가 저한테 그냥 카드를 선뜻 적어놓고 빌려줘서 배 좀 먹으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제가 빌려달라고 빌려준 건데 카드 그냥 얼마 짜게치 그리고 삼각김밥, 삼각김밥 김치, 김치랑 애플파이, 애플파이. 그다음 제로콜라. 제로콜라. 많이 안 먹었더라고. 좀 더 먹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영수증 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밖에 안 먹었어? 더 먹지. 쪼꼬우유 같은 거라도 하면 더 먹지. 원 플러스 원으로. 아, 아 그렇게? 아, 배불러 가지고. 두 개 사지 말고 원 플러스 원. 아, 오케이. 근데 원래 아침에 눈 깨우면 기현이나 아이엠 재버지가. 그치. 이러는데 둘 다 자고 있지 않았어? 어 근데 진짜 웃기게 나는 처음에 깨우고 들어가는데 못 몸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 그냥 늦게 됐잖아. 매니저님 들어와서 딱 깨웠는데 나 민혁아 민혁아 빨리 가야 돼. 이 목소리가 기현인 거야. 민혁아 기현아 거야 느낌이. 근데 기현이가 지금까지 안 나갔을 리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일어나 그냥 이제 그때는 일어나서 씻고 들어왔는데 기현인 거야. 기현아 가야 돼. 그랬어. 큰 소리.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네, 처음이었어. 근데 얘가 진짜 들어왔잖아요. 너무 끝났잖아. 그렇지. 제일 먼저 갔을까? 어. 근데 그거나 봐야 돼. 이 정도 크기 있는데 안 일단 그 형 안 오고 이제 침대에서 거기서 앉았어. 다 씻고 이제. 그래서 안 움직이고.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깨운 거야. 숨소리도 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거 알지? 갑자기 사이즈는. 귀하다 가야 돼. 왜냐면 숨소리가 안 들려. 원래 얘 숨소리 잘 때 좀 거치거든. 그치. 숨소리 잘 거치. 코를 세게 돌더라고. 코를 세게 돌려. 엄청 세게. 어, 엄청 세게. 어. 엄청 세게. 엄청 세게. 엄청 세게 돌아. 이렇게 주원처럼. 거의. 이렇게 돌아. 어. 그럴 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시급해가지고 내가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나가야겠어.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그가 밑에서 형이 내 옆에 있잖아. 어. 형이 내 옆에 있고 내가 형 옆에 있고 내 위에 기현이 형. 어. 형 밑에 형 위에 창균이. 근데 IM이 안 자고 있었나 봐. 나는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IM 나 잠깐만. 내가 이어폰을 이렇게 빼버리니까 시끄럽네. 아, 나 잘 때 내가 코골은 이런 느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 아, 짜증날만 하다. 내가 그 이어폰 다시 꽂았지. 다시 영상을 다시 이렇게 했다? 그냥 다시 소리도 들려. 아, 정말 짜증나네. 그래서 이어폰 두 개를 다 뺐어. 다 빼고 나서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서 아예 많이 화났나 봐. 그럴 때는 아예 애니 형!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기현이 안 듣는다 봐. 계속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좀 대각선 위에 창균이를 보고 있었어. 내가. 창균이를 보고 있었는데 창균이 표정 이렇게 딱 이렇게 놓아가지고 그런다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현이 형! 이렇게 하는 거야. 기현이 형 계속 변함없이 계속해. 그렇다니까 어, 진짜? 계속해. 뭔가 괜찮겠네. 갑자기 핸드폰 딱 꺼내대.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지? 이 자식이 핸드폰을 뭐 하려고 한 거야? 혹시 코 고는 거를 잠드는 그런 영상을 찍을 아니 어플 같은 게 있나? 소리 같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저걸 틀어놔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다. 갑자기 이걸 이렇게 하더니만 후레쉬 아 진짜? 후레쉬가 갑자기 이 기현이 형 쪽으로 이렇게 딱 하더니만 형! 이렇게 했어. 근데 갑자기 기현이 이렇게 하다가 소리가 그 창균이 방법이 있다니까. 어. 형도 다른 방법. 너한테는 이러잖아. 후레쉬를 주원아. 어. 주원아 그만 걸어라. 그러면 안 걸잖아. 어. 그거 나는 모르니까. 근데 요즘 안 먹혀. 요즘에? 어. 내가 몇 번 했는데 안 먹히더라고. 맞아. 안 먹히더라고. 안 먹혀. 나 요즘 걸어? 너는 거의 100% 걸쳐. 아니야. 아, 저희도 유저리야. 유저리야? 썸타임. 가끔. 오케이. 그 정도. 어. 가끔 걸고 턱도 약간 걸고. 나도 약간 걸고. 어. 근데 얘는 근데 약간 코코넛보다 얘는 좀 거친 약간. 어, 약간. 근데 민혁이 형은 그렇게 막 엄청 강한 느낌은 안 나고. 그래, 그냥. 형이 좀 이제 강해졌어. 어, 세일 때 진짜 세. 나 오늘 저 게임 소리 못 들었어. 그 창균이 이게 좀 세게 들었어. 창균이 이게 있고 내가. 내가 오늘 갑분살을 느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10대 언어 쓰고 싶었어. 갑분살. 제가요. 이거 보시면. 이게 민혁이야? 이거 좀 요 정도 보라. 아니야, 이거 좀 세게 보는 편인데. 이날 언제 내가. 아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잠 들었어요. 야, 이 정도 보라. 야, 이거. 왜냐면 내가 코를 많이 본다 그래서 민혁이 형 코 보는 걸 형 이렇게 보라 보여주려고 그냥 찍어놨어. 이거 사운드 그냥 먼저. 어? 이거 사운드 그냥 먼저. 그냥. 요즘 아 기현이 형 코. 요즘 근데 너의 평상시가 기현이가 진짜 가끔 엄청 세게 맞아, 요즘 보기 시작한 거랑 약간 그 톤이 비슷해. 그렇지. 사실은 즐기는 거지 나 보란 듯이 더 학교를 두드려 하하판에 스타일 라이브
Thank you.